속보. SBS 연예대상 우수사명 방송사고. 피해자 배성재. 최우수상으로 보상.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혁오의 윙 윙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SBS 연예대상 우수상 호명 방송사고 피해자 배성재 최우수상으로 보상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SBS 연예대상이 있었는데요. 말도 안 되게 제가 남자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예능인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 진짜 고생한 예능인 중에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또 받게 됐네요. 다 또 이 골 때리는 그녀들로 받게 됐지만 또 베텐도 이렇게 또 SBS에서 하고 막 이래서 상징성까지 이렇게 좀 합쳐져서 이것저것 다 듬게 된 게 아닌가, 버프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우수상 발표할 때 박나래 씨랑 양세찬 씨가 후보에 없는 제 이름이 갑자기 또 불려져서 부르셔서 제가 앞으로 나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나가려다가 동엽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잡아주셔서 안 나갔는데 나가다 말고 그래서 이제 나갔으면 굉장히 지적 웃긴 모습이 됐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최우수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해피엔딩처럼 돼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갔으면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가가지고 트로피도 없고 꽃다발도 없이 거기 서있다가 들어왔으면 정말 그게 예능이 아니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예. 예. 역시 지금 그냥 나갈걸. 자, 아무튼 제 이름을 잘못 발표한 박나래 씨. 그 나래 씨랑 세찬 씨가 잘못한 게 아니라 거기 그 인쇄가 잘못돼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래빠에 초대해서 술상이라도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래빠 술상이면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더 좋죠.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턱시도 입고 가서 저는 시상하는 줄 알았는데 무슨 뭐 후보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상을 했어요. 그리고 상을 주셔가지고 예, 죄송한 마음이 더 앞섭니다. 덕분에 예, 굉장히 즐거운 연말이었고 축하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연초부터 근데 이분과 생방을 또 해야 되네요. 잘못된 연초를 보내고 있는 잘못된 분들을 위한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정신 차리고 일침 받고 속 시원하게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의 첫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카카오가 지금 좀 끊기고 있나 봐요. 중간에. 그래서 지금 화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1월 1일부터 이렇게 끊기면 예, 여러분도 화나고 저도 화나고 죄송할 뿐이네요. 짜증나. 네, 뭐든 채팅 보면서 하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불편하시면 유튜브 에라우 채널 보시면 거긴 아마 안 끊길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 네, 거기도 거긴 안 끊길 거예요. 예, 거긴 안 끊긴답니다. 예, 아무튼 예,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시고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조형성님, 베디 연예대상 최우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나저나 앞머리로 폼낸 건 킹받네요. 1년에 한 번이니까 참아주시고 이게 너무 큰 상이어가지고 축하를 진짜 엄청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런 큰 상을 왜 받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 다 베텐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능 PD분들도 예능계에서도 베텐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0915님 벌써 난방비 폭탄 맞았어요. 다음 달은 얼마나 나올지 두렵네요. 생각지 못한 지출이 커서 당황스러워요. 예. 패딩을 애용해야죠. 집에서도 양말 그리고 슬리퍼 그
화장실에서 신는 슬리퍼 있잖아요. 그 잘 안 미끄러지는 거. 그거를 제가 한 세트를 더 사가지고 실내에서 신는데 그게 은근히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바닥이 별로 안 따뜻해도 그걸 신고 있으면 뭔가 차가운 바닥을 밟는 느낌이 안 드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꿀입니다. 그리고 뭔가 집에서 걸어다닐 때 화장실 슬리퍼가 속도감을 더 높여주고 그 뭐랄까 층간소음도 거의 유발 안 하고 쿵쾅거리지 않으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느낌? 집에서? 석현웅님, 고등학생 때부터 배텐 들었는데 이제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번에 직장을 얻어서 혼자 타지 생활을 할 계획인데 제가 힘낼 수 있도록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어디서 하시나요? 타지 생활? 축하드립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근데 초년생? 와, 그럼 뭐 고등학생, 대학생, 군대 이래가지고 이제 신분이 거의 네 번째로 바뀐 거네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잘 적응하시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득보를 넘어 미천한 천민 노비 개차반 이미지를 가진 남자 롱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롱맨 정용국입니다. 네. 정초부터 네. 최악의 쌍스러운 말들을 대본에 써놨네요. 네, 천민이란 말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새해부터 나머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난주에 그 연말 결산 2023 배텐 퀴즈에서 네. 정용국 씨의 새로 생긴 수식어 퀴즈를 냈는데 정답은 이제 듣보였거든요. 그렇죠, 듣보죠. 근데 이제 정예인 씨가 답을 맞히는 과정에서 추리를 하다가 미천 아니냐, 천민 아니냐, 노비 아니냐, 개차반 아니냐 이런 말을 개차반이요? 예, 마구 했어요. 추리하는 과정에서 예. 특별히 부정할 말은 없는 것 같고 이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쌍스러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정확하게 잘 봤네 애인이가. 네. 예, 이 정도입니다 제가. 예. 어쨌든 정예인 씨를 조만간 칼을 채워서 네. 곱창집에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인 씨가 저랑 얘기한 게 많이 없는데 네네.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면 완전 바닥이란 얘기거든요 저는.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면 예, 예. 아,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예. 자, 아무튼 2024년 업그레이드 되시길 바라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게 문 여셨어요? 아, 열었고요. 현재 매장 13만 4천 원 찍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안 열었지 내가 문을. 항상 아시겠지만 1월 1일은 다이어트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고깃집이 약간 타격이 있어요. 기름진 곱창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렇지. 술도 안 드시는 경우도 좀 있고. 네네. 바로 오네요. 이거 13만 4천 원 남는 게 없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가게가 지금 거의 뭐 네. 공실이에요. 네. 저희한테 지금 그렇더라도 간식을 막 사갖고 오셨는데 네. 이게 더 들겠어요? 양갱 맛있습니다. 예. 당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챙겨 드시고. 14만 얼마라고요? 13만 4천 원. 제가 가서 혼자 제 세트 먹으면 먹어도 그거 넘겠는데. 안 되지 그거에. 그래서 항상 고객 테이블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 여러분 곱창 많이 드세요. 네네. 네. 자 어떻게 그러면 2024년 신년 계획은 뭡니까? 저는 뭐 특별히 계획은 늘 없고요. 항상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고 사고 치지 말자. 아. 네, 부모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아. 딱 요 세 개입니다. 그렇죠. 네네. 아, 사실 뭐 돈 많이 벌고 빼고는 사실 다 잘 지키고 계셔가지고. 네. 예. 매년.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안 된다 그래도 주변에서 나보다 특별히 잘 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살짝 있고요. 돈을 많이 벌면 아 갑질해야겠다. 아, 이런 마인드 있습니다. 어떤 갑질 하고 싶으세요? 아 그냥 돈으로 흥청망청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일로 와봐 해 그냥 줄게 해. 이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태어나서. 못 해봤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복을 많이 받는다 이런 거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너무 복을 많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샘나.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들 누구도 갑질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고 네. 누군가 갑질하면 비난하고 싶은데 예. 정작 주인공이 되면 정용국 씨가 갑질하는 모습은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저는 뭐 갑질을 못할 것 같고 예. 그냥 이제 그 유치장이나 이런 데 소리만 지를 것 같습니다. 삐뚤어진 욕망. 그렇죠. 예. 여러분 꼭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돈으로 누구 싸대기 때리는 거 한번 보고 싶네요. 아 그거는 아직까지 못해봤기 때문에 그걸 때리려면 또 수표로 때려야 되기 때문에 예. 불가능합니다. 형 곱질이나 해라고 하시는 뜨거워요 곱창은 예. 다칩니다. 9193님 여수로 캠핑 갔다가 빙수집에 들렀는데 아. 용국 스님 사인이 있어서 반가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딸이 누구 사진인데 찍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유명한 곱창집 사장님이라고 했어요. 네, 13만 4천 원 찍고 있는 곱창집 사장입니다.
아, 제가 그때 예전에 여수 갔을 때 그 동료 개그맨을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 살거든요. 아, 가성비 장난 아니에요. 사진 보이시잖아요. 네네. 이 빙수가 진짜 이만큼. 어, 이거 뭐 산더미네요. 네, 이 빙수입니다. 이게 13,000원인가밖에 안 되는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과일이 한 60%, 70%. 어, 맛있게 잘 드셨죠? 어, 저도 사진 찍었을 때 얼음이 안 보이는데요? 네, 그 정도로 꽉 차 있고요. 빙수 맞아요? 어,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사장님 따님 분이 야. 누구냐고 물어봤었습니다. 네, 어, 그 정도 사인도 있고 사진도 있네요. 네, 왔다 가신 분이 없어가지고 그만했습니다. 아, 다른 유명인들 사인은 없습니까? 네, 너무 이제 외곽에 있어가지고. 어, 근데 어떻게 용국 스님을 알아보셨나 보네요. 그게 이제 그 동료 개그맨이 예. 창피하게 또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개그맨이다. 서로 불편한 사이 있죠. 그 사람도 별로 받고 싶지 않고 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아. 하다 보니까 아, 개그맨이세요? 아, 그럼 아. 사인 하나 주세요. 네, 이런 느낌. 거 딱 그거야, 딱 그거. 아, 그래서 이제 이해된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사진도 찍으셨고. 7999님, 용국님의 땡튜브를 보는데 책상에 대본이 빼곡이 있더라고요. 그냥 막 하는 방송인 줄 알았는데 나름 대본이 있었네요. 대본을 누가 쓰나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하고요. 아, 이게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게 대본이 있다기보다도 그냥 하는 말, 꼭 해야 되는 말들을 적어놨는데 네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늘 방송은 대본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 쓰는 줄 모르겠어. 그냥 쓰는 거야, 앉아가지고 뭐라도. 주제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막나가는 용안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EPL 축구카드를 드립니다. 자,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1일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여자친구 노트북을 잠깐 빌렸어요. 갤러리 폴더가 있길래 여친 사진 보려고 들어갔다가 전 남친과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포옹하고 뽀뽀하면서 찍은 사진도 있던데 왜 아직 안 지웠던 걸까요? 저랑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첫날부터 잘못된 사연이 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연 주셔가지고. 네. 왜 안 지웠냐면 어제 찍었으니까. 갑자기 어제 찍은 걸 지우질 않죠, 사람이. 네네. 보고 이제 그 소장할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여자분도 이거를 딱 주는 순간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 그거 있는데. 예. 네. 우리가 뭐 예상하셨겠지만 포옹이랑 뽀뽀만 있겠습니까? 더 갔다. 왜 빌렸어 노트북을? 자기 거 갖고 다니면 되지. 6개월이 다 됐는데 이 정도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분이 X인가요 혹시? 네? 이분이 네. 전남친인가? 사연 보내는 사람이? 아,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보통 남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간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자분들이 간직한다는 얘기는 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봤을 때 이거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됐으면 예. 매장당합니다. 여자친구가 노트북을 빌렸는데 네. 전 남친 노트북에 전 여친과 키스한 사진이 있었다. 매장당하거든요. 네네. 여자분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세상이 이렇게 공평해지고 있다. 굉장히 소리예요? 보기 좋은 모습이다. 근데 뭐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알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의 자리는 많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뭐 뜻 있는 연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뜻 있는 연애 뭐예요? 서로 이제 나만 좀 좋아하는 일방적인 연애가 좀 많았고 아. 예, 돌아갈 때는 아, 다른 남친을 생각하는 있을 때는 같이 공간에 있지만 예, 약간 좀 뜻있게 하는 연애는 좀 아니고 일방적인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충격이 엄청날 것 같은데 남의 노트북을 왜 빌려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없는 네. 거지 돈이.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야. 아, 그걸 왜 빌렸어 진짜.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 폰, 그리고 태블릿 이런 그 종류 메모리가 있는 종류는 네. 이제 뇌에 가깝기 때문에 뇌죠 솔직하게 네, 사생활이지 함부로 뭐. 빌려 쓰거나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다. 네. 예, 괜히 들여다보면 뭐 좋을 합니까? 게 없어요. 예. 진짜 좋을 거 없고 아쉬웠던 거는 본인 사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사진은 휴대폰에만 있고 노트북처럼 이렇게 테라바이트로 저장할 수 있는 이 용량에는 전 남친이 있었다는 거. 네네. 아, 이건 좀 그렇다. 만약에 그 전 남친이 줬던 선물이 뭐 비싸다 이러면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네네. 사진과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거 있다고 보면 이거는 이제 아직 전 남친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네. 이걸 빌미로 왜 봤냐고 헤어지자고 할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저번에 연애 안 해보신 분이고요. 네. 여자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연애는 아예 안 해봤기 때문에
드라마 많이 봐서 그런 거야 지금. 이게 왜? 예. 남자애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죠. 예. 노트북 걸... 빌린 거는 합법적으로 빌린 거죠. 네, 예. 이게 예. 뭐 내가 어떻게 갖고 이걸 뭐 딴 데다가 이상하게 쓴다는 것도 아니고 한번 뭐 쓰려고 했는데 예. 사진 이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여자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왜 봤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예.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그 파일의 예. 생성 날짜를 확인해서 네. 어, 언제 찍었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이미 다 확인했겠죠. 그리고 이제 2023년 12월 28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 남친이라는 게 네. 진짜 전 남친인데 어제도 전 남친이고 6개월 전도 전 남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 남친인지 나는 진짜 현 남친이 맞는지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점도 약간 모호한 것 같습니다. 잘못됐네. 아, 항상 폴더를 암호화 해놓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게 더 이상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 저장을 많이 안 하는데 되게 저장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본인 추억은 없었던 것 같고요. 어, 슬프다 슬퍼. 네네. 1월 1일부터 참 잘못됐네요 진짜. 네. 딱 떨어진다. 자 아무튼 근데 전남친 네. 한 명과 찍은 사진이겠죠? 전남친들과 찍은 건 아니고 아 폴더를 더 디테일하게 봤으면 아니면 그 전 노트북 모으시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진짜 이거 하나를 생각해서 뒤까지 충분히 추적이 가능한 것 같고 네. 아 이거는 이제 계속 만나야 되냐 안 만나냐에 대해서는 별로 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지 뭐 그냥. 네. 자 아무튼 잘못됐네요. 새해부터 잘못된 건 확실한 듯이라고 하신 분 있고 환승이 자유로운 여친이다. 네. 신도림역이다. 하고 싶은 분 있고. 교대역입니다. 네. 폴더명이 전전남친도 있나 찾아봐라라고. 누가 폴더명을 전남친, 전전남친이라고 해놓나요? 그렇죠. 이번 전에 안 해보신 분이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고. 일단 이름이 없다든가 하트가 있다든가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누가 전전남친, 전남친이라고 폴더명을 해놔요? 진짜 너무 집에만 계셔서 네. 사회생활 좀 하세요. 예. 네. 클라우드도 열어봐라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솔직히 약간 더 의심이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열다 보면. 진짜 그날 한 소주 3병 마셔야 돼. 근데 클라우드를 누가 그걸 열어보나요? 그건 거의 해킹에 가깝고 그렇죠. 클라우드는 진짜 비번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근데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이 정도면 숨겨놓을 네. 정도면 개인 소장용은 좀 커요. 용량도 크고 잘못됩니다. 자 이분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오늘은 좀 맞는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별을 생각하는 이유는 아, 이 만남을 이어갈 이유보다 이어가지 않을 이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 네. 노트북 그 샀어요 이제 보니까. 네. 답이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생방송으로 1월 1일부터 고민 상담 코너 막나가는 용안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만나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아 정초부터 굉장히 상스러운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허승민님, 1년 반 만에 전에 살던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가요. 네. 친구들한테 줄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가성비 있는 선물 종류는 뭔가요? 돈 쓰기 싫은 게 아니라 친구들이 10명이나 돼서 그럽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일단 굉장히 신났죠? 네. 1년 반 만에 전에 살던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느낌이 살짝 결혼식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10명의 선물을 다 챙기겠다는 산타 아니고선 생각을 잘 안 하는 발상입니다. 아하. 그쵸?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네요. 왜냐면 1년 반 만에 만나는 친구 10명이 그렇게 반가울 이유는 많이 없거든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여자분은 없는 것 같고 남자끼리 10명 만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남자끼리 만나는 걸 때 선물을 생각하는 자체부터가 벌써 안 맞습니다. 채팅창도 선물을 왜 사죠? 찐친끼리? 그러니까요. 예. 뭔가 이제 어떤 요청을 하기 위해서 밑바닥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네. 이제 결혼식이라면 좀 약간 의미 있는 선물을 주긴 해야 됩니다. 예. 제일 많이 쓰는 게 기프티 카드 그런 건데 네네. 왜냐하면 특별한 거를 줘도 그렇게 뭐 가성비를 따지면 좋은 게 없고 받는 사람이 별로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지 않아요. 그쵸 남자끼리는. 우와 이러지 않아요. 예. 예. 고마워 이 정도다 보니까 예. 본인이 여기서 뭐 3만 원 미만으로 쓰실 거면 반응은 다 거기서 거기다.
그 대신 오 고마워 이 정도까지 약간 진짜 좀 살짝의 찐 고마움이라도 느끼려면 현찰이 대용 가능한 기프티콘 카드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무슨 뭐 이상한 거 갖고 오실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진짜로. 그렇죠. 여자분들은 뭐 이제 디퓨저라든가 네. 뭐 이제 종류가 많죠. 화장품, 네. 핸드크림이라든가. 엄청 많은데. 소소하게 굉장히 감동시킬 만한 아이템들이 많은데 남자들은 어지간하면 3만 원에서 5만 원 이하로 받았을 때 대부분 떨떠름하거든요. 네. 뭐 핸드크림은 네. 왜 주는 거야? 뭐야? 먹는 거야? 어. 뭐. 치약이 뭐야? 뭐 남들 졸려는 거 나한테 줬나 본데 그냥. 네. 뭐 이런 느낌이고. 받은 거 재활용했는데. 어, 디퓨저는 그냥 뭐 마켓에 네. 올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쓸 게 많이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탁을 위한 청첩장 아니면 뭐 이제 뭐 팔려고 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봄. 그러니까 기다려지는 거야. 왜? 고객이니까. 네네. 고객을 맞는 이 사장님들의 그 느낌은 항상 두근거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친구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진짜 어떤 거를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면 이거를 제외하면 본인이 엄청 성공한 거야. 네. 그거를 아니면 선물을 챙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30, 40대 결혼하고 이제 유부남끼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골프공 같은 거 하면은 반응이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응이 전혀 좋지 않지만. 네, 그거 좀 좋아합니다. 그런 정도면은 이제 소모품이니까. 네, 골프공을 선물로 주고 그날은 이제 스크린 코프에서 돈 싹 따가고. 예. 네. 좋다 밴드. 예. 골프용품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무거워요. 10명이면 다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좀 짜증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10명이 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나왔어? 약속 있다 그러던데? 아 그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예, 선물은 아직 생각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일단 밥을 사면 밥을 샀지 예, 어떤 걸 이렇게 일일이 나눠주는 거 그렇게 그들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예, 차라리 메뉴를 괜찮은 걸로 그렇죠.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뭐 술이나 밥을 제대로 사는 거. 그렇죠. 어, 네가 사는 거야? 오, 내가 사는 거야. 미안한 마음을 좀 더 갖게 해서. 그렇죠. 예. 그게 낫지. 뭐 일일이 다 주면서 나 결혼해. 이렇게. 그거는 너무 보기 안 좋아. 예. 예. 이거 주려고 지금 이렇게 생색 내려고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예, 별로 안 좋아. 보기가 안 좋아. 예. 예. 받아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걸로 비용이 빠진 다음에 이제 메뉴는 그냥 뭐 계속 제일 저렴한 거 먹고 막 이러면 그냥 분위기만 이상해지니까. 차라리 그걸 보태서 메뉴를 업그레이드 하자. 선물 주고 분식집 갈 바에 예. 선물 안 주고 그냥 고깃집 가자. 그렇죠. 제대로 된 삼겹살에 소주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가는 게 낫다. 예. 선물만 안 주셔도 왔다 갔다 할 때 버스 말고 택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예. 삼겹살 비싸요. 엄청 비싸지. 요즘 엄청 그리고 비싸. 칠레산 삼겹살을 노리는 나라들이 좀 늘어났어요. 일본도 그렇고. 예. 그래가지고 삼겹살 값이 좀 오를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남자끼리 선물이니까 5만 원 미만, 3만 원 미만은 특별히 그들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돈에 돈을 갖고 계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근데 저희가 너무 허승민님을 네. 그 저희가 있는 사람으로 그냥 가정해버렸는데 아무 저희 없이 네. 동네 친구들한테 그냥 진짜 선물을 주고 싶은 그냥 해맑은 분위기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친구들이 워낙 못 살면 오, 껴버렸네. 아니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진짜 내가 타지에서 있다가 왔으면 그럴 순 있죠. 근데 그것도 일일이 뭐 선물을 주면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뭔가 부탁하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맛있는 밥 사주시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허승민님께 용국이의 일침. 결혼식도 아니면 출소입니다. 반갑잖아 친구들 만나러 가니까. 오! 자 4003님 네. 여자분입니다.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추운데요. 이 한파에 아버지가 보일러를 못 켜게 합니다. 잘못됐네요. 씻는 것도 5분 안에 씻어라 하고 다들 전기장판에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가족들 모두 내복에 패딩 입고 있습니다. 아, 원래 지나친 짠돌이시긴 한데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보일러 좀 켜자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일침 바로 것 같습니다. 네, 4003님께 용국이의 일침. 아버지 해병대 나오신 것 같습니다. 거의 군인 출신 분들이 이런 게 많더라고요. 네. 에, 이거 지금 무슨 이런 한파를 지금 요즘 전기세가 얼마고 가스비가 얼마인데 버텨. 우리 땐 다 버텼어. 해병대 1월 군번. 뒷집 딱 지시고. 예. 네. 힘듭니다. 보일러를 그럼 아예 없애버리시든가. 아 이거는 근데 아까워하시는 분들은 끝도 없이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패딩을 입기는 자체가 그 밖이랑 집이랑 뭐가 틀려요.
똑같잖아. 신발만 눈, 안 신고 있는 거야. 눈비 안 맞는 것 뿐이에요. 네. 네. 아버지는 이제 뭐 견딜만 하신 것 같은데 밖에 있다가 좀 몸이 좀 추웠는데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게 좀 녹고 이래야 되는데 네. 여자분들은 또 머리도 길어갖고 5분 안에 못 씻는데 그걸 5분 안에 본인 머리 좀 씻으라고 얘기를 하면 전혀 안 되죠. 아니 뭐 왜 5분 안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에서 5분 안에 씻었으니까. 너도 씻어라. 5분 안에 씻는 이유가 군대에서도 네. 그냥 군기 잡힌 거 때문인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뒷사람 빨리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족들이 뭐 5분 안에 씻고 빨리 끝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야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아웃 안 하시는 거 보면 약간 이제 아버지 힘이 좀 강하신 것 같은데 네, 돈도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평생 이렇게 사셨나? 어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번 겨울이 또 유난히 춥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건 힘듭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아파야 됩니다. 진짜로. 딸이 어,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아빠 나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진짜? 네. 아 집이 냉골이라서 아 진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가 그럼 조금 살짝 이렇게 좀 6분으로 늘릴까? 이게 왜냐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예, 예. 막 화낸다고 해봤자 언성만 높아지고 아 밖에 너무 춥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시기 때문에 네네. 천천히 다가가시면 마음의 문이 열리죠. 채팅창에 아무나 꼬셔서 결혼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연애 안 해본 분. 아 무슨 얘기야 지금? 연애 안 해본 분. 연애도 안 했고 예, 지금 출가를 하자. 어 흐름도 모르고 네 그런 분입니다. 그냥 1월 1일을 그냥 엄마 아빠한테 한 소리 들은 걸 여기다 그냥 푸는 거예요. 배트에다. 그렇죠. 네. 네. 힘들다. 이 한파에 아버지가 보일러를 목격해.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하신 것도 아니고. 네. 평생 이렇게 살아오셨으면 익숙하실 테고. 뭘까요? 이 여자분이 이제 나이가 된 거죠. 참지 못하는 나이. 이제 와서 못 참는다? 예. 네, 갑자기 우라통 터지는 거지 아주. 왜 그러지? 뭐가 좀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새 아버님 아니시겠죠? 거기까지 내가 한번 쳐요 이거. 새 아빠면 이렇게 못해. 저도 자진해서 칩니다. 새 아빠면 이렇게 못해요. 미안하거든. 100% 친아빠. 100% 친아빠예요. 예, 예. 그러니까 딸리면 상관없어. 강하게 키워야 돼. 이렇게 하시는 마인드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까워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돈 부분이다 보니까 얘기를 네. 못 하시는 건데 아빠한테 딸이니까 감기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키워주죠. 어머니는 몰래 목욕탕 다녀오시나 봐라고 하신 분 있고 어머니는 화가 나서 안 추우신가 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방 온도를 28도로 맞춰놓습니다. 어 너무 뜨거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가끔 집에 친구들이 오면 여기 뭐 출산한 여자 있어? 방이 왜 이렇게 뜨거워? 저는 집에서 그냥 거의 소금만 입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돈 나오면 가스비 내가 내면 되는 거고 네네. 저 가스비 만약에 돈이 많이 나오면 배달 음식 먹는 거 줄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어떤 거를 내가 했을 때 내가 가장이다. 어, 일단 돈 아까워 쓰지 마. 이런 마인드가 좀 강하시니까 네, 가족분들인데 이해하시면 되죠. 뭐. 집에서 속옷 입고 있다고요? 네. 겨울에 왜 사우나를 해요? 아 그게 편하더라고. 아 패딩을 입어봤는데 답답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는 혼자 사니까 그렇게 합니다. 땀 내면서? 혼자 앉아있고. 전혀 춥지 않아요. 어,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9612님. 네. 회사 옆자리 직원분과 아침마다 제가 산 김밥을 나눠 먹어요. 처음에는 아침을 안 먹고 오셨다길래 저만 먹기가 좀 그래서 예의상 나눠드렸던 건데 이젠 자연스럽게 젓가락 들고 제가 포장지 까는 걸 기다리시더라고요. 쪼잔한 것 같아서 말은 안 했지만 이 정도면 한 번은 본인이 사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일 반이나 드시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 민폐 사연이 왔네요. 네네. 근데 요 사연을 이제 위로가 짐작해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생각외로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간단하게 카풀을 해도 내가 1년 365일 차를 같이 타고 다녀도 네네. 기름값 한 번 안 내는 사람 너무나 많고. 아 최악이죠. 네. 커피 사는 걸 당연히 저쪽 사람이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내 돈 아까운데 남의 돈은 안 아깝고 이게 너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게 한두 명씩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고쳐지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불편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 같으면 이제 저는 좀 좋은 데서 김밥 하나 사고 예. 여기는 이제 좀 유통기간 며칠 안 남은 거 있죠. 네. 편의점에 있는 거 네. 갖다 줍니다. 드세요. 제 거 드시지 마시고. 네, 이거 드세요 이거. 저는 양이 모자라가지고 요거를 좀 드시고 예, 요거 좀 드세요. 이제 그렇게 눈치 없게 있어도 대충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저 같으면 아. 솔직히 얘기를 해요. 네네. 예, 근데 이분은 워낙 착하신 분이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한번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으면서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하하하하 감히 웃고만 있으면 젓가락 부러뜨리면 됩니다.
아, 너무 많아 이런 애들이 진짜. 네네. 얘기하셔야 돼요. 이미 둘리가 돼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둘리는 뭔가요? 네? 둘리가 뭐야? 호의가 계속돼서. 야, 함축적이다. 네. 오, 호의가 계속돼서 둘리다. 그러니까 편의점의 김밥. 뭐 네. 이제 김밥 중에서 가장 조금 뭐 퀄리티가 떨어지는 저렴한 김밥을 사서 네. 주고 네. 그다음에 나는 최고급 김밥을 사서 먹는 걸 보여주면서 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기분이다. 저는 양이 좀 모자라가지고 예. 삼각형 김밥 그거 하나 드시면 되잖아요. 아, 삼각김밥을 줘라? 제일 싼 거. 저는 이제 소고기. 옆에 커피. 이렇게 좀 드시고 못 오게 해야죠 일단. 이제 차별화 시켜야 됩니다. 왜? 내 돈이니까. 이 사람은 똑같이 돈 받았는데 자기한테 지금 그 김밥은 뭐야? 하면서 젓가락 이렇게 대려가면 이렇게 거지 현상을 못 버려 이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 네, 그러다 보니까 착해지면 본인만 힘들어집니다. 이거 사연 보내주신 거 보니까 기간이 꽤 길어진 것 같고 그때마다 이분이 계속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언제 김밥이 오지? 내가 김밥을 주문한 것처럼.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짜증이 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이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유통기한 지난 거 줘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유통기한 지났네요. 그럴 수도 있죠. 자, 4635님. 조카가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합니다. 저랑 자주 듀오로 게임을 하거든요. 전문적으로 배우겠다는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했는지 같이 설득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일에 제가 끼는 게 맞나요? 왠지 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모른 척하기 좀 그렇네요. 아, 조카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까인 거죠. 그래서 삼촌 좀 도와줘요. 네. 카페에 같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진짜? 형수님 하고 무릎 같이 꿇고 있는 아, 참 슬프네요. 네.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생겨서 이제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뭐 본인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생각을 하면 옆에서 그 조카한테 그냥 보여주는 느낌으로 아 그냥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 하고 빠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집안 싸움 깨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다 화살이 돌아올 건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한마디 정도만 하고 빠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뭐 결과는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자주 듀오로 게임을 했다는 거면 지금 뭐 형님 부부 집에 얹혀 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아, 그 정도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같이 설득을 해달라고 못 갔어, 생각이. 같이 설득을 조카가 해달라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아, 지금 자기 동급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형 정도로 보는 거예요. 형 집에 얹혀 사는데 그 게임기가 자기 방에 있으니까 조카가 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조카 방에 있는데 삼촌이 가는 거죠. 아, 그런 구도예요? 예, 조카 방에 있는데 삼촌이 이제 출연이 있고 가끔 가는 거예요. 아~ 오늘 안 하니? 이렇게. 아, 이게 드라마에 진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보통 삼촌이 그 겨울에 내쳐지거든요 밖으로. 말 안 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이 또 달라지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삼촌이 들자고. 와서 같이 게임을 하면 조카 입장에선 이제 좋은 건 엄마가 그렇게까지 뭐라고 안 하거든요. 삼촌이랑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눈욕만 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몇 판 더 할 수 있어서. 형수님이 앞에서 얘기는 안 해도 이제 자기 전에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내치자. 너무 불편한 것 같아. 네. 애 교육에도 도움 안 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네네. 본인의 입장은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힘이 없는 조카 편에 서서 너무 착한 척 하시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언제 사는지 몰랐지 나는. 예. 네, 무조건 다 내려놓으시고 형수님과 그 형님 편에 쓰셔가지고 네, 그렇게 예. 가셔야 됩니다. 자주 듀오로 게임한다는 건 있기 어렵거든요. 조카랑 예, 같이 그러네. 살지 않는 한. 그러네 그러네. 예. 뭐 이제 뭐 디스코드 같은 걸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걸 조카랑 자주 한다? 그건 별로 없거든요. 네. 같이 살니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자, 그럼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확실한 건 여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카랑 앉아서 게임하는 거 보니까 네. 네, 늘 시간이 나시는 것 같고. 자, 어디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잘 생각하시고. 네. 김태경님, 아, 두 달 전에 친구가 결혼했는데요. 순서가 좀 꼬여서 애를 먼저 낳고 식을 올렸습니다. 저도 결혼식에 다녀와서 인사도 나눴는데 결혼식 겨우 두 달 지난 이번 주 주말에 돌잔치 한다고 꼭 오라고 문자가 네 통이 나왔어요. 축의금을 또 줘야 하는 걸까요? 친한 친구 뭐 주는 거 어떻습니까? 돈 10만 원 주는 건데 상관없죠. 그렇죠. 예. 예. 본인이 여자가 없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주변에 축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는 좋은 일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문자를 네 번을 보냈다. 뭐 두 달 만에 결혼을 하고 뭐 다시 돌잔치를 한다. 이런 거예요. 본인이 바쁘면 이게 뭐 두 달 만에 했는지 문자를 네 번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난 자꾸 되는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무슨 자꾸 경사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냥 축의금 어차피 앞으로 계속 볼 친구면 저도 그렇죠. 괜찮습니다. 예. 뭐 어때요? 뭐 네. 이제 순리대로 해서 결혼식하고 한 10달 뒤에 돌잔치를 하든 네. 뭐 그때 주나 지금 주나 네. 그게 그건데 무슨 상관이야. 바로 됐다고 뭐 이거 선 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본인만 그냥 열받은 거죠. 그렇죠. 아니 네. 뭐 축의금 내려고 대출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차피 그냥 만나고 친구고 편한 친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문자를 4통을 보내든 뭐 20통을 보내든 사람 안 가고 축의금만 가도 그 친구는 고맙다 그럽니다. 네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돈이긴 한데 뭐 특별히 뭐 자기가 기분 좋고 축하할 일 없다 그래서 친구의 경사까지 내가 너무 돈으로 연관 짓는 건 좀 보기 좋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 할 때 열받았는데 그렇죠. 그 열받은 게 풀리기 전에 돌잔치 문자가 와서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금 입증하는 거죠. 나는 두 달 전과 지금이 더 늙기만 했는데 얼굴이. 자꾸 좋은 일이 생기잖아. 예. 나 돈만 나가고 그렇죠. 난 결혼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겁니다. 엄청 화난 거죠. 베테랑의 정확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김태경님께 용국이의 일침 가셔야 되는 이유가 그날 특별한 약속 없는 것 같습니다. 없잖아요 어차피. 그래, 가는 거지 뭘.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 맞아. 핑계가 없기 때문에 예. 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녀오실게요. 2849님, 전 아직 본가에서 살고 있는데 이사 가려고 부모님이 알아본 집이 부장님이 사시는 아파트예요. 왠지 부담스러워서 딴 데로 이사 가자고 하고 싶은데 제가 말한다고 부모님 마음에 드는 그 집을 포기하실까요? 부장님을 회사 밖에서 특히 저희 집 주변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데 모아둔 돈도 없고 자취를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진짜 불편하긴 하겠다. 그렇죠. 전 아파트를 거의 안 살아봐가지고 어릴 때만 살고 이게 만날 수가 있나요? 못 만나지 않습니까? 엘베 같은 라인이면 엘베에서 만나죠. 아, 예. 그거 근데, 아니면 사실 뭐 잘 안 마주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죠. 이제 네. 뭐 상가, 아파트 상가, 편의점 뭐 이런 데서 만날 수는 있겠죠. 완전 집콕만 하셔야겠네요. 본인의 의견은 뭐 부모님 입장에서 1도 아예 채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의학인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부모님은 정해놨고 나가 그럼. 네. 근데 보통 자취하시는 분들이 네. 초반에 이 보증금도 없고 1,000만 원도 준비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너무 불편하면 1,000만 원 어디 땡기면 됩니다 그냥. 예, 저기 은행 가셔가지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6번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나와요. 예.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면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자취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네. 부모님은 어차피 내 의견에 절대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불편할 것 같긴 같습니다. 괜찮지 뭐. 음스버리러 갔는데 딱 맞나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분리수거 많이 하다 보니까 다시 만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무조건 대출 동의합니다 눌러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리지 뭐. 네. 한 달 뒤 부장님하고 카풀하게 됐어요. 사연 온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안 좋은 일만 눈에 보이고 뭐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네 지하철로 가나? 내 차 타고 가. 기름값 좀 내고. 아 예. 예. 아니 왜냐면 내가 댓글을 못하잖아. 예. 대리님도 아니고 부장님이면 갭차가 예. 이만큼 있는데 그쵸. 옆에서 뭐 신분증 같은 거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거고 아 입장이 그쵸. 너무 불편한 입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추천드립니다. 가면 쓰고 다니자라고 하십니다. 아파트에서 가면 쓰고 다니라고요? 예. 자 2849님께 용국이의 일침 대출이 답이다. 회사원이면 사대보험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나옵니다. 예. 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용국 씨와 함께했는데요. 네. 자, 정초부터 아주 상스러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끝곡입니다. 소등합니다. 오늘 야근 있습니다. 넘어오세요. 야한 꿈 꾸세요.